오빠 나 이제 5차야. 이러면 안 돼. 이별이야 우린. 이 연락 두절 아예 연락이 안 돼. 취 안 싸니? 취 싸야 돼. 있나요? 어, 핑키 나. 핑키 싫어해. 왜 핑키는 내 말을 듣진 않을까? 왜 핑키는 그럴까? 아 정말 나는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그래서 연애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연애를 안 하고 있어. 있지 있지. 아무리 믿고 사랑하지만 없으면 고라야. 어 없으면 없다고 믿고 싶은 거겠지. 연애를 하면서 안 불안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? 우리 헤어져라는 말 한마디 끝나버릴 수 있는 관계잖아.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못하면 못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게 연인 관계라서. 맞아. 식상 들어가기 전까지 몰라. 그리고 요새는 식 들어와서도 모른대. 저주를 해라 그냥. 저주를. 아, 술 마실 때 연락이 안 돼요. 어떻게 3시간 동안 연락이 연락 두절 아예 연락이 안 돼. 취 안 싸니? 취 싸야지. 술자리에서 최소한의 연락은 그 차수마다 연락하는 거라 생각해. 맞아 맞아. 최소한 그게 최소한이야. 오빠 나 2차가 2차는 어디로 가? 오빠 2차는 누구랑 있어? 근데 갑자기 오빠 나 이제 5차야. 오빠 나 이제 애프터파티가. 이러면은 안 돼. 이별이야 우린. 나랑 있을 때는 화장실 바로 코앞이어도 너 핸드폰을 챙겨가는 사람이 친구들을 만나면 3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. 아, 그 더 서운한 거는 나는 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연락 존나 꼬박꼬박해. 상대방의 연락을 소홀하면 너무 불안한 거야. 근데 거기 모임에 남자가 한두 명 껴있다. 미치는 거야 그냥. 그냥 주변에 여자가 있을 때. 아~ 동기, 후배, 선배 그리고 새 파릇파릇 들어올 20학번 세대기. 너무 불안해 나는. 그리고 또 예쁜 여자면 더 불안하다고. 괜히 나를 또 비교하게 돼. 그래. 밖에 나간 줄도 모르고 나는 계속 집에 있는 줄 알고 걔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나 오늘 나갔다 왔는데? 이런 거. 아~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. 굳이라는 게 나한테 하면 안 돼. 나한테 왜 굳이야 내가. 그래 연인 사이에 굳이라는 건 없어. 그래. 밥도 떠먹여주는데 서로 그걸 말 못 해주니? 밥을 왜 떠 네 입으로 먹어! 핸드폰 하다가 이렇게 웃었어. 그러면 내가 왜? 뭔데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. 아 아니야 이러면서 핸드폰을 자기 폰 안에 이렇게 쏙! 아니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.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. 맞아, 맞아, 너무 맞아. 너무 서운해.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. 그래 이랬어. 나는 다 오픈할 수 있는데. 맞아. 아 일단 야 목소리까지만 끼게. 아 일단 내 남자친구는 술자리에 여자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. 어? 진짜 자랑해. 칭찬해달라고. 나 여자 와서 나 그냥 집 가는 중. 너무 귀엽다. 아유, 귀여운 자식. 아이고. 나 누구누구누구랑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나. 그리고 거기에 여자 몇 명, 남자 몇 명이 껴있어. 최고다, 최고다. 이런 걸 말하는 거야. 특히 진짜. 그 모임의 이유를 말해준 거야. 아, 그니까, 그니까. 전 애인한테 내가 데여가지고 조금만 연락이 안 와도 너무 불안한 거야. 이걸 말했더니 아, 누나 이렇게 불안한 날에는 나한테 꼭 말해달라고. 내가 밤새 같이 있어줄게.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이게 고마운 거야. 만약에 내가 먼저 자 얘기를 하는 거지. 오빠 나 이제 들어와서 씻고 자. 굿나잇 쪽 이런 거 해주면 너무 기분 좋아. 아침에 보면 흐뭇해 막 이러면서. 주변에 여자 지인이 별로 없어. 아 너무 그러니까 좋아.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확실히 가기는 하지. 그치 왜냐면 여사친 문제가 그 그래. 연애 가장 최고봉 문제고. 맞아 맞아. 나 사자고를 해. 혼자서? 집에서. 진짜로? 그러면 근데 마음이 나아져? 어쩌고 이게 진정이 되는 거지 이제. 근데 이거를 어찌됐든 표출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. 혼자 이렇게 해소하고 평정심 되찾고 여자친구 다시 얘기하는 거지. 어 그랬어? 그래? 이 드릉드릉한 마음이 들 때 난 그냥 말해. 너가 이러이러해서 난 서운하고 불안하고 너 행동이 너무 이렇게 됐어. 그래서 대화로 푸는 거야. 다음부터 하지 마 라고 말을 하거나. 근데 난 조금 사실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피장파장 그냥 똑같이. 자 너 3시간 연락 안 했지? 나도 3시간 연락 안 할게. 물론 이게 정말 유치하지만 원래 사랑은 유치하잖니. 알지 알지. 그리고 당해봐야 뭔 기분인지 알아. 근데 또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? 뭐지? 당해봐도 걔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. 나만 타격 있는 거야. 나만 그 3시간 동안 연락하고 싶은 걸 참는 거야. 생각을 충분히 하면은 의심에 도달할 확률이 좀 적어진대. 이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해줬던 행실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달까? 나는 보통 그거를 5초 안에 끝내. 뭐? 이거 소리 지르는 거야? 이러면서.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. 어렵지.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는데 발은 계속 이렇게 동동동동 이러고 있어. 그래서 그냥 드릉드릉할 때 술 먹으러 가야 돼. 그치 그치. 아 나와봐 짜증나니까 하고 맥주 마셔야 맥주 돼. 맥주 아 이것밖에 답이 없어. 불안한 마음이 커지다 보면은 사랑을 조금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가지고 더욱더 행복한 연애 오래오래 지속해보자고요. 누구야 누구 우리 세대 마음을 불안하게 한 그 사람 나한테 다 데려와 다 패해줄게. 장난이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해결했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할 만한 행동은 상대방이 싫어해. 먼저 안 하면 돼.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귀찮고 힘들다. 연애하지 마세요. 저처럼 너무 행복해요. 한두 번
한번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건 괜찮지만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연인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. 왜냐면 우리 새들새들은 너무 소중하니까 사랑해. 뭐야? 아, 보통 왜 그래? 좋아했어? 아, 좋아요 했어. 댓글은? 댓글 남겼다니까. 구독은? 아, 구독도 했다고. 제일 좋아하는 알림 설정은? 아, 알림 설정도 했다고. 좀 사람 좀 믿어라. 사랑해. 왜 뭐야 같이 봐. 아, 아니야. 아, 왜? 아, 별거 아니야. 별거 아니야. 아, 왜 안 보여주는데? 아, 별거 뭔데, 아니야. 뭔데? 아, 이수혜가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한 거야. 아, 별거 아니잖아. 아, 맞네. 같이 보자.